예, 소개받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윤종국입니다. 오늘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파티하는 그런 모임을 우리 모임이지만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10개 딱 깔아놓으니까 딱 정확하게 한 분도 돌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정확하게 자리가 잡습니다. 참 그 준비하시는 분의 전문성이 참 돋보입니다. 특히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사회자 우리 문영영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우리가 많은 그 외부 인사, 전역 인사를 모셨는데 금년에는 우리 내부를 서로 결속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그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동호인 연주자들만 여기에 대체로 모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부터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왜 안 보이나 그런 취지가 있어서 초청을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주를 통해서 친근하게 얼굴을 대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마주하니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파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환영드립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성악 문화를 나누고 또 확인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가 여기에서 뵐 때는 참으로 귀하고 또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서 여기 쓰시면 똑같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우리 대한 송악동호인 협회는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창립 음악회를 시작으로 협회 음악회 또 열린 음악회, 운영위 음악회, 국제 음악회, 프린지 음악회 이 음악회를 되도록 많이 열어서 여러 동호인들이 서로 교류하는 장소의 중심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뭐 그냥 쉽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기획과 진행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고비에 닥칠 때마다 우리 운영 위원장님들과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해결하고 또 인내해 왔습니다. 그렇게 한 3년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최초의 설립 당시의 최초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첫째, 동호인 개인 간에 혹은 또 동호인 단체 간에 상호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웃 음악회마다 각 동호인이 서로 참석해서 음악회 연주 같이 해주는 그런 하나의 물꼬가 텄습니다. 말하자면 뚝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3년 동안 동호인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달 한 개씩 어떤 때는 두 개의 새로운 동호인 단체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기본적인 초석이 됩니다. 이 초석이 되는데요. 우리가 물 한 방울로 사막 전체를 적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방울의 물이 없으면은 사막을 적시는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난 3년간 바로 이 물방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방울이 모여서 이제는 하나의 에너지가 됐습니다. 대한성악동원협회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동호인 연주회원들 간에는 상호보완적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교류하고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개발을 해서 이것을 실천에 옮길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듀엣이 세 팀이나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음악회 할 때는 듀엣이 한 팀밖에 없었어요. 그게 항상 아쉬운 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호인 간에 듀엣을 장려해서 보다 밀접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밀접한 음악 교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듀엣, 또 6인 음악회, 4인 음악회, 3인 음악회, 2인 음악회, 그래서 독창회로 각자들이 독창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각 동호인 단체 간에 어떤 데는 숫자가 많습니다. 10명 이상 되죠. 어떤 데는 4~5명밖에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회를 하기가 좀 어렵지요. 그래서 그 원래의 모임을 그 동호인 단체끼리 서로 합동 원래 음악회를 하는 것을 주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나 피아노 가지고 반주만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기악도 반주에다 넣고 챔보도 같이 하고 또 오케스트라 협연도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재능 기부도 해야 되고 또 자선 음악회도 빠지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또 둘째로는요, 우리가 그 아시아 국가 특히 일본과 중국의 성악 문화가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확대되는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셋째는요, 유럽이라고 해서 뭐 굉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럽 각 문화 국가에 대한민국이 과거 한 40년, 30년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하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이후에 이제부터는 코리아가 성악 예술 문화 국가가 되고 있다는 이 팩트를 인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아 뭐 유럽 문화 국가 하니까 좀 구름 잡는 약장수 같습니까? 저에게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인터넷에다가 홍보를 합니다. 어떤 홍보를 하느냐? 코리아에 방문하는 비즈니스맨이건 일반 관광객이건 성악을 하는 사람은 악보 두 곡을 지참해서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가면 대한동호 모르겠죠. K-BOMA라는 데 단체에 컨택을 하면은 이태리 가곡이건 오페라 아리아건 리튼 간에
두 곡의 솔로를 멋지게 자기가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코리안 바베큐, 코리안 와인이 곁들인 디너 리셉션에도 참여해서 코리아의 성악 동호인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저녁밤을 가질 수 있다. 회의는 단 40분.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뭐 홍보가 뭐 별개니까 요즘에는 뭐 굉장히 돈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다가 그렇게 띄우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한국을 더 강조할까요? 코리아를 강조 할 것 같으면은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뭐 혼돈해가지고 비행기 잘못하면 노스 코리아에 도착하면은 막바로 감옥으로 직행할 테니 탑승 전에 비행기 목적지 재확인하라고 그렇게 추가할까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게 뭐 필요하지 않습니다. 좀 더 디테일은 있지만 우리 동호인 각 단체의 월 음악회를 장소와 날짜와 시간만 파악하면 기본적으로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지만 사실 뭐 괜히 대한민국 성악 동호인입니까? 제 생각에 여러분은요, 성악이라는 취미와 특기를 동시에 거머쥔 문화 성공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계속 성공으로 진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악의 길은 우주만큼이나 깊고 넓고 멀다고 합니다.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면은 대성역 고 케이보마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미래와 영혼을 걸어도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며 그 가치가 성장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게 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우리 음악회에 이렇게 참여해서 연주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을 넘어 10년을 넘어 또 20년을 넘어 인생 끝까지 우리 같이 갑시다. 네, 좋습니다. 신년에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에 성취가 이루어지고 행복이 깃든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건강 기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우리 성악인들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또 복식호흡을 하기 때문에 폐활량도 커지고 잔병이 없고 항상 건강한 보너스를 음악으로부터 다 받고 있어서 이 건강 운운함은 잔소리처럼 들릴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누가 준비했겠습니까? 운영위원장님들이 계십니다. 그 운영위원장님들 지금 좀 빨리 나와주세요. 운영위원장님 좀 나와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자, 운영위원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들 나오세요. 운영위원장님들 나오세요. 자,
어, 괜찮아요. 나오세요. 읽어뒀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여러분 보셨겠지만 오프닝 15분까지 앉아서 쓰고 닦고 지우고 하는 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안에 준비위원도 따로 있습니다만은 전체가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저는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께 이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장님 잠깐 계시죠. 아, 다음에는 음악위원장님 문상준 선생님께서 각 클래스의 그 선생님 체조 교수님들을 소개시키드리는 그런 자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올해 너무 감사한 그런 클래스의 그 체조 교수님한테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패를 드리는 순서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감사패는 여섯 분한테 드리는데, 권혜란 선생님이 오늘 그 사정이 있으셔서 못 오셨고, 유재랑 교수님이 또 캐나다에 가셔서 못 오시고, 그래서 오늘은 대신 두 분이 받으시고 나머지 네 분들한테 직접 전달해 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송년 모임이긴 한데 앞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그래서 전체 소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음악회 준비하면서 제일 죄송했던 부분이 그 신청을 했는데 노래를 좀 다 함께 해달라고 부탁드린 분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이세부 선생님 제일 먼저 돈을 내셨는데 제가 체크 못해서 제 자리에 배치를 못해서 그분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 제가 3년 동안 음악회 이렇게 해오면서 제일 감사했던 부분이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그 조금만 소개하고 저는 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테이블에 김희건 선생님하고 제가 20분, 2번 테이블에 20분이었습니다. 김희건 선생님입니다. 3번 테이블에 박인 선생님하고 제자들 같이 테이블의 차인경 선생님, 네, 5번 테이블의 김영수 우체국 감독님, 6번 테이블의 김창현 교수님하고 제자들 몇 분 오셨습니다. 6번 테이블의 소프라노 문경현 선생님 와 계시죠? 나머지 분들은 이따 식사 시간 시간이 되면은 그때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머지 노래하는 순서가 24 순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진행은 좀 빨리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드. 뛰어난 지도력과 열정으로 음악인 양성에 기여하시고 대한성악동의 협회에 대한 사랑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성악동의 협회 회장 윤정국. 저는 이런 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책으로. 내용은 동일합니다. 책임 교수님께. 다음번에 김희원. 대신해서 이재명 교수님 그 BVC의 그 회장님으로 계시는 이경희 회장님이 대신 받으시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봤는데 못한다고 그랬던 후배 말씀하셨습니다.